육군사관학교의 부활, 그리고 4년 만에 탈환한 육사 출신 안보지원 사령관. 안녕하십니까, 캡틴 임성우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장군 진급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번 장군 인사는 진급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소장에서 중장은 8명, 준장에서 소장 또한 8명으로 총 16명의 진급과 중장급 주요 직위자 보직 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8군 단장의 박안수 중장, 육사 46기, 소방사령관의 김규화 중장, 육사 47기, 3군 단장의 김봉수 중장, 육사 47기, 수도군 단장의 고창준 중장, 3사 26기, 7기동군 단장의 고현석 중장, 학군 29기, 국방정보본부장의 장세준 중장, 육사 45기, 군사안보지원사령관 황유성 중장, 육사 46기, 군수사령관의 엄용진 중장, 육사 46기가 되겠습니다. 중장 진급자 8명 중에 6명이 육사, 3사는 1명, 학군단 1명이 되겠는데요. 중장 진급자 중 특이사항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육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취임 이후 기존 국군 기무사령부를 없애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면서 초대 사령관에 학군 출신 남영신 장군, 공사 출신 전재용 장군, 학군 출신 이상철 장군으로 이루어져 과거 중장급 인사 중에 실세 중에 실세라 불렸던 전 기무사령관, 현 안보지원사령관의 자리를 육사 출신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서 약 4년 만에 안보지원사령관의 자리를 육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보지원사령부 육사 출신 인사에 따라 2018년 해체된 기무사령부의 역할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기무사령부는 2018년 해체하면서 군내 첩보 수집이 금지되고 대거 개편되면서 기무사령부의 고유의 업무 중 하나인 방첩 업무가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13특임여단 참수부대 작전계획이 북한에게 넘어가는 군내 간첩사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고유의 업무인 방첩 업무가 재가동되게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개편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 육군 3사관학교장의 진급이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육군의 두 개의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의 지휘관인 학교장은 육사는 중장, 3사는 소장 계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사 학교장의 경우 간혹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3사 학교장의 경우 대부분 소장에서 멈추거나 실질적 마지막 보직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3사관학교 학교장에서 2020년 8군 단장으로 영전한 여운태 장군 육사 45기부터 2021년 2 군단장으로 영전한 장광선 장군 3사 25기, 2022년 수도군단장으로 영전한 고창준 3사 26기까지 3연속 육군 3사관학교장이 진급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녔다고 알려진 기동군단 7군단장에 학군 29기 고현석 중장이 영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현석 중장은 동아대학군단 출신으로 그 많은 학교들의 학군단 중에 전 육군참모총장 남영신 대장과 같은 학군단 동문으로 동아대학군단의 위상을 볼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이어진 소장 진급자에는 육사 47기 임기훈 소장, 육사 49기 김수광 소장, 육사 49기 류승민 소장, 육사 49기 박춘식 소장, 육사 49기 서진하 소장, 육사 49기 최성진 소장, 육사 47기 원천희 소장, 3사 29기 박진희 소장, 총 8명이 진급했으며 육사 7명, 3사 1명으로 육사의 독점적인 진급 인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사 독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현재 군단장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전 문재인 정권의 비육사 기조에 따른 진급 기준에서도 8개의 군단급 부대와 수방사령부, 특전사령부를 포함한 10개의 육군 중장급 부대에서 육사 6명, 3사 2명, 학군 1명, 학사 1명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3군단장 학군 출신 신의원 장군의 공석을 육사가 채워주었고 3사의 자리였던 7기동군단 자리에는 학군 출신 장군, 기존의 육사 출신의 수도군단장에 3사 출신이 역임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출신별 자릿수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안보지원사령관의 자리를 기존 비육사에서 모두 육사로 교체되면서 육사 독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취임과 함께 우리 국군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전개하지 못한 훈련을 진행하며 바쁘게 우리 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군의 본질적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군인들, 특히 사기가 많이 저하된 직업군인들의 개선에 힘써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큽니다. 이번 새로이 진급하신 장군님들의 영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